아, 아니면 사장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시정을 해서 데이터를 생산한 그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우리 지역 카페 이용자분들한테 저희가 데이터 배당을 해드렸습니다. 데이터 배당. 사실은 금액은 매우 작아요. 그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 1인당 120원 정도 이렇게 배당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금액이 점점 좀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작년 한 해에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서 배당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길게 보면 데이터세의 토대가 될 거고, 좀 짧게는 일단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직접 되돌려 드리는 이런 데이터 배당 제도를 저희가 아주 소액이나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데이터는 이제 미래 사회에 뭐 연료 또는 쌀, 뭐, 이렇게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민간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할 테고 그 통합 관리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정보 보안 이게 매우 중요한 그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정보들이 많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데이터 통합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 관리뿐만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고 또 국민들에게 데이터 주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장기적인 그런 계획 수립 집행도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전담 기구를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스원의 이준성 기자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A의 김철웅 기자님, 다음 준비하겠습니다. 이준성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사님, 방금 기본소득 정책 발표하시면서 네. 2023년까지 일단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하셨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그 재원 마련을 방식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요 재원은 2023년에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거에 대한 재원은 좀 어떻게 마련하실지 구체적인 좀그 마련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정책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딱 맞춰서 집행계획처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책은 제가 예비 후, 경선 중인 상태고, 또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후보가 혹시 된다면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 뭐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는 불변의 확고한 집행계획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행 가능할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1100만 명이잖아요. 그죠? 700만 명이죠. 700만 명. 19세에서 29세까지 700만 명인데 여기를 100만 원씩 하면 7조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충. 근데 뭐 전후로 좀 변동했겠죠. 그리고 첫 해,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내년에는 집행할 수가 없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아무런 예산 집행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되더라도.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후년부터 이제, 제가 후보, 대통령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첫째 가능한 해가 아무래도 23년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은 아까 700만 명에 대한 7조 원하고 25만 원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개 한 얼마죠? 5, 30. 25만 원 하면은 저번에 얼마였더라? 어쨌든 50만 원 하면은 5, 25조고 한 10, 12조, 뭐 13조 원쯤 될 겁니다. 13조 원좀 넘을 텐데, 13조 원 넘는, 합치면 한 20조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아마 내후년 정도면 한 600, 한 20, 30조 정도까지 늘어나게 될 테고, 기존의 재원들과 이제 자연 증가분, 또 우선순위 조정,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세수만 해도 30조
좀 4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증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600조 국가예산 중에서 이제 일반 회계 조정을 통해서 첫해 20조 원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주 세부적인 예산 항목 조정은 우리 그 저희 캠프에 이제 비서실장께서도 이제 예산 결산위원장이시고 또뭐 조정식 위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다 미리 검토를 한 것이어서요. 정성호 의원도 그러시고 나름 충분히 집행 가능하도록 짰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20조 원을 만약에 어떤 분 말씀처럼 마련할 수 없다. 그 600조가 넘을 예산 중에서 뭐 그건 사실 그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요. 제가 경직성 경비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제가 경직성 경비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 뭡니까 이게 USB 한 개에 뭐 10만 원 하더라. 뭐 무슨 그 쓰레기통 한 개에 70만 원 하더라. 전투헬기를 만들었는데 날지를 못하더라. 이런 예산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좀 짧게 말씀, 또 길게 한다 또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성남시에서 이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교복도 지급해야 되고 뭐 급식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을 마련하는데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엄청 많으니까 3개 구청이 한 350억 내지 370조 원, 70억 원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20%를 일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70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필요하면 더 나중에 추경으로 보전해 줄 테니까 잘 쓰라고 했더니 그에 그냥 20% 깎은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농담을 삼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고장 나는 게 20%가 줄어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대체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직성 경비라고 해도 이 낭비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하는 게 능력이죠. 또 일반 세원 관리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그 징수 못하는 체납하는 이 세금을 저희가 집중해서 제가 3년이 안된 기간에 2조 원 넘게 추가 징수했습니다. 2조 원이 넘게 뭐 이렇게 재산 빼돌리고 뭐 이렇게 집에 갔더니 금괴 숨겨놓고 이런 사람들 찾아내서 추가 집행한 것만 이게 사실은 국가 재원 관리 철저히 하고 지출 구조 조정하고 우선순위 조정하면 600조의 한3%좀 넘는 수준인데 그걸 못한다. 그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숫자와 관련된 부분 조금 정리를 하면 아까 정확하게 20조 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이 700만 명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7조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첫 해에 25만 원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면 5천만 명에 25만 원이면 예, 12.5조 원이 됩니다. 두개 합치게 되면 19.5조 원이기 때문에 20조 원이라고 말씀하신 지사님의 요 숫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 20조 원 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웅 채널A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채널A 김철웅입니다. 네. 네, 지금 공약을 보면은 기본소득 얼마를 주겠다. 또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 재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 효과에 대한 숫자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수요 창출에 의한 그 승수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기 부양이 얼마나 될지 숫자로 답해 줄수 있으실까요?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죠. 시행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집행할 건 모르지만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짐작이 가능하죠.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어서 정확한 숫자를 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재원을 기존의 방식으로 복지 지출, 현금 복지 지출을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죠.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무려 40조 원 가까이 지급했지만
시장에서 아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근데 1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제로 대목을 만나는 것처럼 한 두 달 이상을 체감이 됐고, 통계적으로도 지금 KDI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31%의 소비가 있었다. 즉 지급된 돈 전액 쓰고 31%의 추가 소비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면 일본처럼 지급받은 금액 10%만 쓰고 나머지 90%는 저축을 해버렸을 텐데, 우리는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 소비됐다. 그리고 30%가 더 소비가 늘었다라는 거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걸 좀 간과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게 이제 작년에 조세재정연구원과 제가 이제 좀 험하게 논쟁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매출이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면 경기도만 쓴다. 그러면 서울에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지역적 이동은 지금 뭐 전역이 똑같이 발행하면 사실은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큰 효과가 없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매출 양극화를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대형 유통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매출이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0억 이상 매출인 곳은 사용 금지하고 해당 지역의 동네 골목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설계해 놨기 때문에 동네 골목으로 대형 매장의 매출이 동네 골목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승수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대형, 뭐, 아주 대형 백화점이 1조 원 매출 올려서 1000억을 벌었다. 그럼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투자도 하겠지만. 그런데 동네에 예를 들면 치킨집이 100만 원 팔아서 10만 원 더 벌었다. 그럼 그분들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옆집에다가. 그래서 승수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숫자는 지금 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전범진 기자님 질문해 주시고요. MBC의 김재경 기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진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간담회에 앞서서 그리고 기자 발표, 그 기자회견 발표에 앞서서 이 자료가 수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자료에는 이제 기초수당이 연 25만 원씩 이후에 2023년부터 그러니까 총 연 50만 원이죠, 인당. 이었는데 이게 발표 5분 전에 연 25만 원으로 수정이 됐는데 한마디로 절반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막판 수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인구 구조지 않습니까? 이제 노인분들, 이제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지금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기초연금이 도입된 상황에서 오늘 자료도 보면은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적인 기본수당, 마치 이번에 발표된 청년수당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식의 수당은 늘어나는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기적인 세수는 심지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후 세대가, 당장 다음 정권에서는 문제가 있을지 않은데 후 세대에서 비롯될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아까 그 자료가 1회, 2회가 오락가락한 것은 그건 오타입니다. 오타. 그 제가 어젯밤에 그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하고 좀 달라서 제 원래 어제 정책회의 최종 결론하고 맞춰서 제가 수정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인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노인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면 다음 세대 부담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요.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긴 하는데 우리 사회가 노인 복지, 전체적인 복지가 너무 취약하고 노인 복지는 더 취약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분류되지 않습니까? 뭐 꼴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하위 수준의 아주 노인 빈곤 국가죠. 정말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처참한 환경이기 때문에
전에 박근혜 전 그 대통령의 공약이 예, 노인분들에게는 월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사실은 기본소득이죠. 부분적 노인 기본소득에 해당됐는데 제가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아 드디어 이런 게 도입되는구나 했더니 결국은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말을 바꿔가지고 좀 여직된 사람은 빼고 또 부부면 또 깎고 국민연금 받으면 또 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반쪽을 만들었죠.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이제 빈곤 문제가 사실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노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추가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그러면 전부 다 국가 재정을 전부 다 복지 지출만 하자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재원을 늘려가면서 늘어난 재원의 집행 방법을 기본소득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 소득 많은 사람은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소득 적은 사람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받으면 그 사회가 양분되지 않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 받는 방식에 그리고 또 그게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이 정책에 대한 효율성도 아마 올라가지 않겠냐, 정책의 효율성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있는 재원을 그냥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니까 이렇게 한다고는 혹시 보도하지 마시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전 국민 중에서 한 2~3% 정도에 해당되는 가난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아까 기초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이라고 치죠. 좀 더 많습니다만 골라서 50만 원을 하위 계층에만 지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해야 대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자가 된다면 일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낙인됩니다. 아, 나는 가난한 사람. 고르는데 돈 듭니다. 그리고 이게 부자들 또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세금 내가 저 사람만 도와주나?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완전히 바꿔서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모두에게 50만 원을 다 지급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97%에게 도로 그 액수만큼을 세금으로 걷었다. 똑같지 않습니까? 국가 부담은? 개인 부담도 사실 똑같죠. 똑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가난하다고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한다고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할 이유가 생겨나죠.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국가 재정이 부담이 안 되면서 완벽하게 경제 효과,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 낙인 배제 효과, 노동 의욕 재고 효과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그냥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즉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서 길게는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MBC의 김재경 기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MBC 김재경입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재원 마련 부분에 좀 눈이 가는데요. 뭐 탄소세하고 국토보유세가 좀 눈에 띕니다. 탄소세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둬야 될 거라서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 지사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말씀해 주되 아마 따로 말씀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거둘 것이고 누구에게 거둘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국토보유세 외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본소득 목적으로 걷는 세금들의 종류는 또 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 잘못하면 세금 올린다더라 이렇게 막 그 메인 그 제목을 뽑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증세 없이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증세 없이 시작해서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아 그러면 증세 또는 세금 감면이라도 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자라는 공감을 끌어낸 다음에 이제 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지원을 마련한다. 이게 그 큰 로드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차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기본 일반 재원의 조정 더하기 세금 감면분의 축소 더하기 국토보유세 도입 더하기 탄소세의 일부. 네, 이것만 해도 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 국민들께서 아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은 전액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되돌려주는구나. 그래서 소득이 불평등하니까. 9대1 사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소득이 불평등하니까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이 즉 순수혜자가 저희가 대충 추산해보면 80% 후반에서 90%까지 갑니다. 소득이 불평등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오른쪽에 한 10% 남짓? 요 정도는,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죠. 가구 단위로 따지면. 근데 그 이전은 거의 한 90% 가까이 혜택을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세금 내라니까 싫고, 또 지출한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 줘야지. 이런 도덕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출과 수입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거는 100%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세금을 내시는 게 있지만 그보다 본인은 더 받습니다. 이걸 저희가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러죠. 기본소득 앱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기는 얼마 더 내면 얼마 더 받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부동산 잡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 부동산 보유세 올리는 부분은 그중에 토지 부분은 공개념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은 100% 되돌려 드립니다. 딴 데 안 씁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김재경 기자님은 집이 몇 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내는 것보다 가족들까지 따지면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런 가구가 훨씬 많은 거죠.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 저항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이 살겠죠. 골목이 살겠죠. 저 지방 경제가 살겠죠. 복합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다음부터 뭘 할 수 있느냐. 물론 제 임기 내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증세론자로 몰면 곤란해서 자꾸 제가 조심하는데, 직접세, 간접세 같은 기존 세금에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소득 목적세 몇 프로 추가. 한 다음 그건 따로 떼가지고 전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아지면, 이제 증세가 지금 쉬워지겠죠. 북유럽처럼 조세 부담률이, 우리는 20% 남짓이지만, 그것도 많이 올라서, 북유럽처럼 40%, 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양극화도 완화되고, 경제도 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냥 읽어가지고 잘, 이렇게, 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 이제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보유 부담을 늘려야 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유 부담,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근데 이 저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대지 말고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민간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이건 우리 국민의 것이니까 토지 공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거래세는,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린다. 이 개념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사실은 부동산을 투기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올린 소위 교정과세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뭐, 심하게 얘기하면 징벌이고, 무화하게 표현하면 교정과세인데, 이건 저항이 심하니까, 그 저항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전액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익을 보니까, 뭐, 집 한 채 가진 분, 이러면 압도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저기 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디 아주 비싼 집 말고, 그런 뭐 두세 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 어디 싼 지역에 집을 뭐 좀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기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겠죠. 그래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토부유, 그러니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부담을 늘리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다가 국민들까지 세금 왜 올리냐, 싫다. 저항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가 생각해낸 게 기본소득 목적세로서의 국토 토지 보유세입니다. 저는 이게 실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탄소세는 아까 우리 김정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전 세계에 우리는 수출할 길이 사라집니다. 이 수출 경제인데 지금 그 우리 탄소 그 제로와 또는 탄소 발생 축소 이 목표치 가지고는 세계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는 방법이 할당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뭐 약간 할당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면서. 근데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탄소를 발생하는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탄소 발생, 즉 화석연료 사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만 해도 지금 4만 원, 5만 원 정도 부과한다는 거고 앞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경세를 부과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다 받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국세로 거둘 수 있는 걸 수출하면서 외국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적응이 안 되면 점점 쇠락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또 속도가 빠르게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합니다. 프랑스의 그 노란조끼 그 시위라고 있었죠. 세금을 올리니까 막 시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똑같이 스위스는 탄소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거긴 조용해요. 왜 조용하냐면 탄소세로 거둔 거에 65%를 전 국민에게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35%는 산업 전환에 쓰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탄소세 부과를 올리면서 가장 빠르게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탄소세를 그냥 부과하면 해당 기업들도 불편하지만 결국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겠죠.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전기세도 더 내야 되고 무슨 제품값도 더 내야 되고 플라스틱 이런 거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탄소세 중에 상당 부분은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립니다. 또 상당 부분은 산업전환에 사용해서 우리 딴 데 안 쓰고 해당 기업들의 산업전환 적응에 사용됩니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겠죠.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 역시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살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받아서 지방에 쓰니까 지방도 살고 이런 복합적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도입은 하되 더 좋은 방법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게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죠. 많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사회를 보면서도 후보님 답변에 제가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 제가 칭찬하면 이거 자화자찬이 되는 건가요? 자화자찬이죠. 아니 근데 왜 이러세요? 아니 정책 하나에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종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 정말 창의적이고 실천력이 높고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다 또 하나 반드시 이재명은 해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께서 참으로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화자찬 박찬대였습니다. 지금 문답이 시작된 지 지금 30분 경과했는데요. 지금 한 8천여 명 정도가 지금 같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날카롭고 그리고 정확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유 있고 자신 있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청률을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BC 유튜브에서 5,500명, YTN에서 900명, SBS에서 500명, 채널A에서 700명
지금 7,600명 정도가 30분 경과하는 시점에 지금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뜨겁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세계일보의 배민영 기자님 질문하실 거고요. 다음에는 뉴데일리의 이태준 기자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세계일보의 배민영 기자입니다. 아, 네네. 전화 자주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전화를 못 보라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목적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기본소득 목적세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관련해가지고는 데이터세하고 로봇세 부분이 설명해서 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목적세를 그 징수하는 그 방안이 이제 계획이 좀 그 사이에 변경이 됐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특히 로봇세 관련해서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 여기 보니까 이재명 합니다는데 이재명 은자가 빠졌어요. 아, 네. 예. 네. 그거는 이제 이재명 아, 이재명은 합니다. 네, 은자고요. 이 조사가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일은 잘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제가 일도 잘해 좀 해달라, 해주라. 일도 잘해로. 그랬더니, 요새는 일 잘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기호도 왜 일이겠습니까? 예. 네, 일. 이재명은 합니다. 네, 자화자찬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정책 그 결정을 할 때, 왜냐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단순히 한 번만 효율 발행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이제 중복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설계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게 사실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목적세도 사실 이제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데이터세나 로봇세, 이거를 증세 제어의 한 신설 세목에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지금 차기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 얘기한 일도 없지만, 네, 실제로는 이게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데이터세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데이터세는. 이게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유튜브니, 이런 데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무료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무료로 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는 없고요. 국제적인 논의를 좀 따라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하게 될 텐데, 하게 된다면, 이건 국민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니까 가급적이면 기본소득 재원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걸 제가 뭐 다음 차기 정부 하겠다고 한 일은 없으니까 말 바꾸기 이런 소리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 바꾸기에 노이로제가 있어서 그래요. 거짓말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도 제가 제1공약 아니냐 기본소득 그래서 아니 제1공약은 성장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약 발표도 아닌데 무슨 공약이며 제1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말 바꿨다고 막 공격당해서 진짜 말 바꾼 사람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네, 좀 감안해 주시고요. 로봇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세는 설계도 매우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이 기준을 뭘로 설정할지 이 로봇은 대체 어디까지가 로봇인지 예,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제적 논의를 좀 따라야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신설 세목으로 하기는 불안하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앞으로 해야 되지만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안 드리는 거죠. 뭐 전에도 제가 이걸로 재원 만들어 지급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 세목도 만들 수 있고 기존 세목에 부과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를 붙일 수도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그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기본소득 좋습니다. 지금 뭐 토지세 그다음에 그 탄소세 이거 가지고 말고 더 합시다라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생기면 그때는
기존 세에 추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신설 세목도 좀 고민해서 도입할 수 있겠죠. 좀 긴 미래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오마이뉴스 2,000명 있는데 제가 누락했습니다. 그러게, 거기가 제일 많이 있는데 왜 오늘 안 하시나? 오마이뉴스 혹시 뭐 다른 일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박소희 기자님 죄송하고요. 오마이 미스테이크였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지사님 한번 말을 뱉으면 반드시 실천한다라는 거 과거의 경험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정말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자꾸 말 바꾼다는 말을 해요. 근데 절대 말 바꾸지 않고요. 다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바깥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마패가 필요했던 거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좀 찬데요. 예. 무더운 여름날 박찬대가 좀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아, 다음은 뉴데일리의 이태준 기자,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네. 이태준 기자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공약 이행률 95%의 높은 추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사이다답게 시원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짧은 네. 질문 두 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청년에 대해서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필 그 대상을 청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 시기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던 거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기본소득은 지급 시기를 정해진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지급 시기를 조절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첫 번째로 왜 청년이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네, 이 말씀이시죠. 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면 모든 정책은 혜택을 받는 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나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하필 청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성장하던 시기만 해도 청년들은 기회도 많았고 힘들긴 했지만 기회도 많아서 도전도 하고 희망도 많았는데 지금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가 적다 보니까 갈등도 심해지고 또 좌절하고 균열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우리 사회가 큰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른 기성세대는 줄기일 테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리 잡은 세대는 가지일 테고. 근데 새롭게 성장해서 이렇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나뭇잎 같은 존재죠. 이게 나무가 조금만 흔들리면 나뭇잎은 막 사시나무 떨듯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취약계층이 됐기 때문에 청년들을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경기도정을 하면서 보니까 뭐 노인, 아동, 뭐 장애인 뭐 이런 건 나름대로 복지 정책인데 청년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산 규모도 뭐 2%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조금 비율이 올라간 수준인데 지금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에서 청년은 특별한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고, 이제 두 번째가 이 기본소득을 시작한 게 성남시장일 때부터인데. 네, 성남시장일 때도 24세 청년에게 이제 부분적 기본소득을 지급했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시민한테 지급하면 좋은데 도저히 뭐 그 재원이 안 되니까 이제 24세 한계 연령만 이제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이제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또 역시 24세 전 경기도민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대한다. 이제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지급할 거냐 그러면 이 문제는 자꾸 뭐 아이고 5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월 4만 원 이럴 테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해 25만 원 두 번째 해부터는 늘려서 네 번째 해에는 1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첫 해에는 2만 원 또 이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겠죠. 2만 원 어디다 쓰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 2만 원 또 4인 가구면 8만 원 되잖아요. 그 적은 돈 아닙니다. 매우 큰 돈이고요. 또 1년에 이거를 이제 2만 원씩 들 수는 없고, 그건 이제 아까 계속 제작의 문의 드렸는데
가구별로 한 100만 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 번 지급하면은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 하면 두 번이 될 테고, 1년에 한 번 하면 한 번 될 텐데, 그건 고정을 해야 되겠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소비를 하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되고, 딱 정해야죠. 예를 들면 뭐, 설 전, 추석 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소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특정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또 뭐 휴가 전, 이렇게 하든지 이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으로 한다면 당연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될 테고, 네 번을 한다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용기한도 한 3개월 정도로 정해야 실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급 시기는 고정한다. 그 다음에 금액은 25만 원, 1인당 25만 원 정도가 되도록 설계해서 작년 재난지원금에 맞춰서 일시에 지불한다. 매월로 나누지 않고, 매일로 나누지도 않고, 연간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인 분기별로. 최종 목표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3개월 정도 쓸 수 있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님 질문하시고요. 연합뉴스TV의 박초롱 기자님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님, SBS의 강민우 기자님까지 손들게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네, 어떨까 손드신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죠. 있거든요. 네, 네. 아, 늦게 지금 TV조선의 최지영 기자님 손 드셨네요. 네, 네. 거의 제가 빨리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예정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우리 지사님께서 간결하게 말씀하시되 또 충분히 말씀하실 분은 또 적절하게 충분히 네.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소희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예, 간결하게 저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 관련해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는 어쨌든 임기 내에 도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언제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이 일종의 그 복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른 복지 제도와의 조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 회견문에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이거는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아니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 120시간 발언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주 52시간제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지사님께서도 원래는 이제 뭐 경기도 차원에서 주 40시간제도 추진하시고 하셨는데 작년 하반기 한 인터뷰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이 그런 예외 적용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첫째로 이제 토지세, 탄소세를 언제 도입할 거냐, 이건 제가 이제 정할 수는 없고요. 뭐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이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찝는 것 자체는 사실 월권 행위에 가까워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게 약간의 이제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후년에 첫 번째 시작하게 되는 기본소득은 이런 추가의 그 재원, 그러니까 증세, 토지세나 탄소세 없이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신속하게 입법이 되고, 또 혹시 뭐 제가 오늘 이번에 후보가 좀 빨리 좀 결정이 되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이번 정기국회를 후보 입장에서 좀 실천을 보여주는 장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좀 쉽지 않게 된 것 같긴 하지만 혹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또는 뭐 그 이전이라도 그 이후라도 빨리 되기만 하면 내후년에 지금 말씀 약속한 그러니까 청년 700만 명에 100만 원씩 또 전 국민에게 25만 원부터 시작한다. 이거를 앞당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는 아까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말하면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생각이 있는 사람이어서 초과된 약속 이행을 할지라도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저의 제 입장에서 최소한 내년에 통과해서 내후년 정도부터는 일부라도 왜냐 세율은 올려가야 되니까요.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고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내년에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이제 기존 복지와의 관계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복지 확대론 자, 이분들이 저 혹시 기본소득하다 복지를 다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복지의 절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스위스가 복지를 통폐합해가지고 기본소득을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스위스는 이미 복지체제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서 간소화하자. 작은 정부 만들자라고 시작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폐지하고 통폐합할 만큼 복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어차피 늘려야 된다. 우리가 OECD의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평균치 정도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맹세기 선진국인데, 경제 선진국인데 OECD 평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GDP 규모에서 지금 11% 이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20% 선이니까 한 8-9% 하면 8이 16, 100, 한 6-70조 정도의 추가 복지 지출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일부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고 또 상당 부분은 그 얼마 안 되니까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은 기존 복지를 보완하고 또 확대하고 선별 또는 보편 복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데다 써야죠. 예, 그래서 기존 복지에 손을 대거나 기존 복지 체제를 흔든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시면 좋겠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지금 발표한 내용을 봐도 기존 복지에 손댄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각 분야별 정책 공약을 발표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복지 확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아동, 뭐 청년,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뭐 농민. 사실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니까요.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력을 잘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을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복지 확대 정책도 저희가 계속 내게 될 때를 말씀드리고요.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그래도 뭐 말씀 주셨으니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장에 해당이 되죠. 주 52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52시간도 너무 길죠, 사실은. 지금 주 37시간 이런 거 지금 하는 데도 많습니다. 40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생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 기여도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동 시간을 계속 장시간 유지하면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동 시간은 추세적으로 줄여가야 되고 52시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양승조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 4일 근무든 이제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52시간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 52시간인데 소위 탄력 근로제를 일부 지금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변동을 줄 수 있게 단체협약에 의해서 특정 영역은 그런 정도로 충분하지 그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120시간도 일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 죽지요.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다가 좀 과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일 수는 있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연합뉴스 TV 박초롱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기초연금이랑 아동수당 뭐 이런 거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좀 여쭙고 싶었는데 앞서 질문이 나와서 다른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개이긴 한데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는 2017년에 대선 출마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절대 없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위원회는 이게 우리나라의 복지 체제, 그다음에 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어쨌든 10년 이상 이렇게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만든 정책 제안이나 뭐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이게 적은 돈으로 두 배, 세 배의 정책 효과, 경제 활성화, 또 양극화 완화, 뭐 여러 가지 동네 뭐 경제 살리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 확신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낯선 정책이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부담이 큰 정책이라서 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감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행정부처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 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또 잘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논의를 할 구조가 필요하고 그 논의를 기획하고 끌어갈 그런 전문적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정책이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연구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세밀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의 저항 없이 경제도 살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특히 이거는 사회 연대성을 제고한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 또 저희가 아시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그 1인당 20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내가 국가에 처음으로 혜택 받아봤다. 너무 즐거워하시던데. 이게 사회 연대성 제고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적 연구도 필요하고 집행계획도 세밀하게 써야 되고 오해도 최소화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차기 정부 안에서는 아직도 국민들께서 동의도 못하고 동의하기 좀 전체적으로 좋은데? 라고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증세를 통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감들 반대기 놓고 특히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여당 내 후보들조차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이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제 도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들도 잘해서 좀 구조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으로는 그 기본소득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사면 문제는 참 이게 저보고 말 바꿨다고 자꾸 그러고 또 말 안 했는데 말 바꿨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제가 전에 그 유죄 판결 받을 때 말을 안 함으로써 거짓말 한 거와 같이 평가되니까 거짓말 한 그 유죄다 뭐 이런 얘기가 비슷해요. 말 안 했는데 왜 말을 안 했냐? 말 안 하면 거짓말 한 거와 같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위 국민의 그 놀잇감 비슷하게 이렇게 고통 당하실 때 이런 말이 유행했죠. 짜장면 좋아한다 그러면 짬뽕 싫어한단 말이구나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후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엄청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특혜 받고 이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소위 뭐 좀 구식 표현으로 하면 은전, 특혜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점은. 그래서 뭐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않는 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 말을 쓰면 왜 자꾸 구체적으로 못 드리냐면 이게 지금 당장의 현안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인데 자꾸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정말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맞죠. 마치 외교 현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자중해 줘야죠. 외교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윤 총장처럼 외교 문제에서는 모호성을 벗어나가지고 명확성을 띄어야 된다. 이게 좀 황당무계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뭐 하도 물어보시니까 사면은 명확하게 반대.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좀 오히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혹시라도 부담이 됐다면 좀 이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석방 얘기는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제도입니다. 제도.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죠.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재산도 많고 하니까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불이익도 줄 필요 없기 때문에 특혜도 줘서는 안 되지만 불이익도 줄 필요가 없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라. 그럼 가석방 실제 대상이 되느냐? 그건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 기준도 제가 잘 모르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정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다만 불이익 줄 필요 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예, 세 분 남았군요. 네. 네, 지금 세 분 남았는데 벌써.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기자님들 점심 시간 때문에 조금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식하러 가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또 중식 시간에 또 후보님께서 짜장면 짬뽕 얘기하셔가지고 중식 네.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님 지금 연속적으로 세 분의 박시성을 갖고 있는 기자님들이 그렇군요. 쭉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키는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제가 한번 박시 기자님 세 분을 연속으로 한번 지명을 해보았습니다.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님 오랜만이신데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박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려던 질문이 앞서 질문과 좀 겹쳐서 제외하고요. 그 지사님께서도 노인수당 등과 기본소득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본소득이 수당 같은 맞춤형 복지정책보다 쉽고 효율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출 그 자체만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훨씬 양극화 완화의 효과가 크죠. 그 점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심소득이나 이제 부의소득세하고 그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게 시행이 된다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고소득자는 상위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하위소득자는 혜택만 보고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를 편드는 이제 보수 야당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해요. 선별 지원하자.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개혁 진보 세력은 보편 지원을 주장합니다. 뭔가 거꾸로 아닙니까? 보편 지원하면 부자도 혜택을 받는데 왜 진보 개혁 진영은 보편 지원 주장하고 부자를 편들어야 되는 보수 야당은 가난한 사람만 주자 그러나. 좀 이상하죠. 반대죠. 실제 이유는 맞습니다. 실제 이유는 이렇게 도덕적 주장을 하면 가난한 사람만 주자, 부자는 세금만 내자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성이 제로입니다. 실행이 안 돼요. 그냥 생색은 내면서 부자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 소위 보수야당, 부자를 편드는, 보수자를 편드는 보수야당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한 가난한 사람 많이 주자,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그 입법을 하자 그러면 절대 반대하죠. 그래서 국민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개혁 진보 진영은 모두에게 지급하자라고 하죠. 부자, 고소득자 다 포함해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대가. 이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급하자 그러면 있는 재원을 나눌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재원을 만든다고 할 때, 자, 기본소득,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 냅시다. 근데 당신은 제외입니다. 당신 세금 많이 내시는 분이죠? 당신은 뺍니다. 당신 혜택 없습니다. 세금 안 내거나 적게 내는 분들만 혜택 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극화 완화에는 선별 지원 또는 어려운 계층 지원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주 단기간, 그러니까
좁은 시야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 큰 시야에서 대국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이죠. 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SBS의 강민우 기자님과 TV조선의 최지연 기자님 네,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 끝나고 나서는 후보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하는 것으로 예, 기자간담회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잘 들으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이번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예비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워낙 많은 공격이 있었던 터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좀 발표가 되면서 당내외 공격이 좀 더 거세질 거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바꾸기 프레임이라든지 뭐 소위 네거티브성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은데 좀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또 뭐 이거 외에도 어떤 최근 1년의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에서는 이제 자신의 그 유리함을 주장하고 타인의 불리함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게 뭐 불가피하죠. 그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을 좀 고려해서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동의하기 어려운 왜곡이나 또 흑색 선전에 가까운 그런 억지 주장 그런 건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국민들 설득하는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저는 유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아니 이게 제가 진리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얘기한 거죠. 정책이란 완결적인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뭐 과한 부분을 드러내서 좀 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수정해가는 이 과정은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을 해야지 너 왜 처음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안 하고 바꾸느냐 그 말 바꾸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건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정책을 교정한 겁니다. 더 낫게 만든 거죠. 그러려고 우리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다른 사람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이 되잖아요. 이런 건 칭찬을 해야지 왜 처음대로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바뀌느냐 말 바꾸기다 이런 건 일단 말 바꾸기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요. 저 좋아진 것이니까 칭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는 유연하다고 또 칭찬해 줘야 될 일이지 제가 똑같은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 절대 안 바꾸고 그냥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런 사람 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 후보들 입장에서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합리적으로 교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태도는 자기는 옹고집쟁이 되겠다. 유연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에 이제 토론 때는 막 그런 얘기 막 해도 아, 네, 네, 우리 편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 보니까 진짜 제가 말 바꾸는 거짓말쟁이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개선을 그 말 바꾸기 거짓말쟁이로 몰지 마시고 더 좋은 제안 해줘서 좀 건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서로 고민하는 그런 좋은 경쟁이 합리적 경쟁과 협조의 장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고집불통 아닙니다. 예, 많이 유연해졌어요. 예, 이제 마무리 인사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들어오셨네요. 아, 네네. 최지용 기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교통으로 막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우리 최 기자님 전에도 마지막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아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저희 그래요? 후배랑 예, 이름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 들어보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기본소득 같은 게 아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 지급되는 돈이라서 기본소득과는 효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재난 기본소득
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일회적인데, 기본소득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 하다 재난지원금으로 이름을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 재난기본소득 이름을 만들어내신 분은 그 김경수 전 지사세요. 그분이 이제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으셔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저도, 그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지급의 형식은, 내용은 기본소득에 매우 유사하다. 다만 정기성이라고 한 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제 기본소득 요소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난 시에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이라는 의미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경기도에서는 계속 그 용어를 썼죠. 뭐 지금도 저는 뭐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2, 3, 4차는 뭐 기본소득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재난 지원금이라고 저도 용어는 쓰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 재난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앞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책은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뭐 저는 어떤 게 포퓰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경제 살리고 또 양극화 완화하고 또 재원 확보 과정에서 탈탄소 시대를 대비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할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효율적인 정책으로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예,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 나가셨을 것 같아서 특별히 마무리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속한 건 꼭 지켜왔고 또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도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국민께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드려놓고는 선거 끝나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 이러는 태도는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태도다. 정치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자질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의 정치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 그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또 권력을 위임받으면서 제시했던 약속을 뒤집어서 약속을 어기고 이러면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이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또 한 약속은 법률상 제한이라든지 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광화문에서 농성해서 시행하듯이 이 기본소득도 반드시 시행을 해낼 겁니다. 약속한 건 지킨다.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의 후보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직도 이 방에 70명 가까운 기자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12,000명이 총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로써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 두 번째를 마쳤고요. 온라인으로는 총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